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 종로 선거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종로를 반드시 무능 정권 심판 1번지, 부패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앞서 출사표를 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종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며 빅매치를 예고했습니다. 황교안 그 대표가 이제 종로 출마한다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패착도 아니고 죽은 수죠. 수를 뒀는데 죽은 거죠 이미 두기 전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거듭된 실기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계속해서. 험지로 가겠다고 얘기했으면은 바로 그냥 험지로 갔으면 끝나는 건데 나중에 계속 말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상한 말이 등장한 거잖아요. 승리하는 험지로 가겠다. 당선 가능한 험지. 그러니까 승리하는 험지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끝난 거죠, 게임이. 승리하는 험지가 있구나. 국어사전이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또 이제 계속 그 강요를 하니까 처음에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가 결국 출마하겠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가 얼마나 빠르게 선거 그 장면에서 사라지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더 이상 텔레비전에 나오면 곤란하다 이런 것이죠. 그건 참 지나친 폄하이신 것 같고 나는 그 황 대표를 일정 부분 비판을 많이 해온 사람입니다. 뭐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천 나 출마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놓고 이제 너는 망했다 하는 것은 나 좀 지나친 표현으로 보인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내가 당장 반응을 보니까 황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나는 이제 종로에 출마하겠습니다. 이 순간에 네. 상당한 반전이 좀 일어나고 있다. 황 대표에 대한 지지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 하는 그 아직까지 느낌이에요. 아마 내일 모레쯤 되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 긴급 여론조사를 다 돌리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선거가 많이 남았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일도 굉장히 많고 지금 출마 선언으로 지금까지는 이낙연 전 총리가 올리하시고 황교안 대표는 이제 다윗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덩치가 크고 작아요. 선거에 이게 굉장히 큰 그 결과를 바꾸는. 뭐 그렇지만 지난번에 손수조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그거는, 골리앗 다윗인데 안 통했잖아요. 그건 큰 바위이고 한쪽은 달걀이었죠. 그 우선 저는 왜 이렇게 한 달을 끌었을까? 그 사이 많은 걸 엿보게 된 겁니다. 이제 황 대표에 대해서 제가 엿본 건 이런 거예요. 우선 첫째. 황교안 대표가 원한 상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을 끌어내려고 몇 마디를 하셨어요. 각근세도 안 내봤다든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스스로 포기를 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종로 구상이 일단 어긋난 거죠.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차기 총리를 못 내세워서 출마 못할 거라는 인식이 많았죠. 그런데 의외의 카드가 나온 거예요. 정세균 총리가 나타나서 이제 계승을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정세균 총리님이 종로에서 당선된 이유와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서 호감을 갖는 이유가 거의 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두 분의 공통된 특징이 우선 첫째 안정감입니다. 두 번째 선거의 달인. 그리고 세 번째는 중도 확장성이 있는 분들이셨어요.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임종석 전 실장이 종로를 포기했다면 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도 확장성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거든요. 게다가 이낙연 정 총리는 언행에 있어서도 거의 그냥 신사죠. 실수를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상대하기에 버거운 후보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제가 지금 댓글들을 쭉 보면 보수 쪽의 댓글인 것 같아요. 보수 쪽의 댓글 중에는 아우 다행이다. 이제라도 종로를 선택해줘서 다행이다. 그럼 이 다행이다 또 몇 가지로 나뉘어요. 그 나뉘는 게 첫째는 공간이가 불출마하거나 종로에 출마해라고 먼저 발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만약에 종로 안 가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야, 초장부터 기선 제압하고 들어가는 이 선거라는 전쟁에서 보수 지지자들이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수 지지층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그래서 불시착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노력하면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노력하면 이길 수 있냐? 그건 열심히 해봐야죠. 그렇죠. 네, 네. 선거는 모르죠.